자, 지금까지 퍼티가 마무리되었고요. 퍼티가 마무리되는데 한 1,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했지? 글자를 모든 제척을 했죠. 그 적고 나고 나면은 이게 다 말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말렸다 안 말렸다 보면 이렇게 그 점 다 흰색이 다 돼 있어야 돼. 아니면 울긋불긋하면 안에 덜 말랐다면 그때는 절대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빨리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좀 더 드라이기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작업. 이제 퍼티 다 발랐습니다. 맞죠? 두 번째. 자, 1번, 2번, 3번. 2번과 3번 사이에 뭘 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1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 70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70. 선을 꺾고요. 또 여기도 70이라고 선을 꺾습니다. 자, 테이프 사이로 보이죠? 테이프에 선 맞추면. 그 다음에 이쪽. 바 65입니다. 65. 자, 이쪽 여기 65. 60. 5. 여기도 65 체크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 선이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기역자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끌 때 자,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선을 껐는데 삐져나왔다 지우개를 지우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감점입니다. 괜히 지웠다가는 제작업 실격입니다. 자, 여기에 선을 맞춰서 삐져나오고 내버려 두세요. 입으로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 됐죠? 그 다음에 올라타면 되겠죠? 이 부분. 이게 있으면 편하겠죠? 자, 1번, 2번, 3번. 1번은 바탕면에 연마를 했고 이번엔 퍼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실격이 제일 많습니다. 사포질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기 선 안쪽만 해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사포치는 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연마지입니다. 120에서 150 사이에 이게 있으면 자, 이 상태로 절대 손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감독관이 보고 있습니다. 얹는 순간 사진 찍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힘들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끝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절대 후 보지 마세요. 먼지 많이 날립니다. 이게 돌가루예요, 쉽게 되면. 여기도 딱 서 맞춰서. 대부분 학생들 하다가 칩니다. 대부분 실격이 여기서 납니다.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여러 번 하면 여러분이 딱 봐도 이게 맨들맨들해집니다. 그때까지 하면 돼요. 됐죠? 많죠? 그냥 서세요. 그 다음에 위에 안쪽에 선 안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안쪽으로 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쪽 봐. 지금 작업이 뭐예요? 퍼티 위에 연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뜯기는 이유가 뭘까요? 덜 말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벽하게 마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지 이게 안 뜯깁니다.
자, 탈 때 후 불러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붓을 가지고 겁니다. 이 붓을 가지고, 이런 모서리도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같은 거 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지 마시고, 이제 1번 바탕지 연마, 2번 퍼티만 했죠. 3번은 뭐예요? 퍼티라고 연마를 했죠. 그러면 또 선을 꺼야죠. 1번, 2번, 3번, 4번. 3번과 4번. 자, 75mm입니다. 똑같습니다. 75. 75. 그 다음에 4. 4, 65입니다. 65. 65. 60. 오. 여기에는 제발 여기 끝에 65. 자, 선을 긋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바탕지 연마, 퍼티, 퍼티 위에 연마. 여기는 뭡니까? 이제 바인드 작업을 하는. 여기까지 퍼티 위에 연마하고 선.